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은행 붕괴도 좀 있었고 뭐 어느 정도 좀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보다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도 그 신호가 어찌됐든 간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 어찌 보면 상당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그 뭐 정부를 비롯한 각 정부 주체들 일단 뭐 은행권의 어떤 그 사태 이런 상황들 상당히 안정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몰고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불안감은 우리가 떨쳐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전망하는 방향들, 소위 말하는 바로메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채권 시장의 동향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지금 현재 어떤 그 금융시장의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엿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채권 금리, 어쨌든 경기 판단에 매우 중요한 핵심 잣대가 되겠습니다. 핵심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각국 중앙은행, 뭐 FOMC라든가 뭐 미 연준이랄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랄지, 각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 통화 정책에 단기적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죠. 단기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년물이 되겠습니다. 단기채의 금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단기채의 금리의 방향성이 상승 방향이냐 하락 방향이냐. 이를 놓고 앞으로 단기간 내에 벌어질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소위 말하는 10년물 또는 2년물. 아니면 30년물 또는 5년물 이를 놓고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또는 장단기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상 미래, 향후 경기 판단,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호황 국면에 돌입을 하게 될 것이냐의 어떤 그 잣대 내지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화면 나가 있고 있습니다만은 경기가 낙관을 한다, 시장에서 경기를 낙관한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당연히 단기 금리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경기를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서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나오고 있다. 역전 현상은 조금은 더 심각하게 된다라면 그 격차, 역전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지금 현재의 상황, 장기 금리 약 한 10년물이 지금 3.57% 정도 되고요. 2년물이 4.0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이야기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 되고 그 격차 또한 계속 유지 또는 벌어지고 있다라면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2년물 국채금리 다소간 그 방향성이 조금은 물론 지난 4월 지난 24일 대비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하락 국면에 접어든 거는 맞는 것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이랄지 소위 말하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랄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랄지 좀 더 나아가서 도이치방크에 대한 우려감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시장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시키기에는 그 명분이 점차 쇠퇴하고 있고 또 하나 달러화의 약세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들의 최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수출을 부양하는 쪽이 아닌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일단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하반기 하락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시장에 매우 중요한 전망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블룸버그는 이런 전망, 일단 뭐 서베이를 하게 되면서 3분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75%다. 근데 또 하나 잘 살펴보시게 되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JP 모건은 올해 3월, 지난 3월이 올해 금리의 마지막 인상 부분이었다. 지금 페드워치는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금리 동결을 하고 7월 이후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서서히 검은 장막은 벗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흔히들 크게 우리 시장을 네 가지 장세로 나누게 됩니다.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근데 지금 역금융장세로 인해서 역실적장세까지 이미 상황이 와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해서 각종 뭐 구조조정,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 둔화가 나타나지 않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 실적 관련 모멘텀, 주가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 이제는 서서히 검은 부분이 거치게 되고 이제 금융장세로 재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은 더 긴 호흡에서 지금의 상황, 이제 금융장세가 조만간 다가올 텐데 이때 과연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이 부분을 서서히 이제부터는 생각할 시점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장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짜는 게 이전보다 좀 쉬워질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좀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습니까? 예, 이제 뭐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매출액 측면에서 실적, 매출액이 계속해서 그 증가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특히나 지금 현재의 상황, 물가의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상대적입니다. 물가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그 상대적인 소비의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1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지금 150원이 된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예산,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 10개를 소비하던 거를 지금은 7개, 6개밖에 소비를 못하게 되는 상대적인 가격의 상승 부분을 우리가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의 생산자의 입장,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고 있는지, 만에 하나 이에 대한 극복을 하고 있지 못한다라면 실적의 둔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 개연성이 높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놓으시고, 일단 1차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적 모멘텀을 과연 확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꼭지점을 찍고 조금 좀 하락을 해서 안정화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데 속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나 카지노, 면세점, 항공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흑자 전환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뭐 롯데케미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기업 관련 흑자 전환과 관련된 어떤 그 기업 소식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주목하고 눈여겨 봐야 되겠다라는 점 꼭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런 전체 상황 속에서 특히나 앞서서 이제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지금은 실적장세가 아닌 역실적장세의 마지막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 그리고 역금융, 역실적장세에서 금융장세로 넘어가서 가장 뚜렷하게 모멘텀이 나타나는 업종은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업종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실적 시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맞이하는 어떤 그 준비, 태세 꼭 갖추고 계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흑자로 전환되는 업종을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OLED 쪽이 좀 뜨겁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삼성이 사실상 이제 새롭게 도전장을 내면서 소위 말하는 OLED 시장에 다시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왜 10년 만에 올해 OLED 시장을 다시 하려고 들어왔을까? 거기에 그만큼 먹을 게 많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핵심일 수밖에 없다.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 반대편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소식이 나왔죠.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차입했다. 그리고 그 차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투자를 확고히 하고 OLED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 계획을 확실하게 다져가겠다라는 의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OLED 확실하게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뭐 엔터도 그렇고 게이밍도 그렇고 다양한 추세로 발전될,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성 제조업체가 있고 그 부품,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과 LG는 앞서서 이 부분을 키워나가고 그를 뒤쫓아가는 오히려 부품주, 소재주에 OLED 소재주 부품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OLED 관련된 부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일단 뭐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완전하게 안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관점, 나쁜 것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제 그 바뀌어가는 어떤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점. SVB의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위협이랄지. 파산이라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위협이랄지 도이치방크의 파산 위기랄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앙은행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은행 각 나라들의 중앙은행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해소가 되어 갈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횡보를 유지해 왔었다라면 이게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빗장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뭐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옹지마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가기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역시적 장세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조만간 금융장세의 재전개 가능성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자. 그렇게 되면서 4분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출액의 지속 증가 그리고 흑자 전환 모멘텀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단 기업별 고용의 방향성이 과연 구조조정 방향성으로 가는지 아니면 고용을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이 부분 매우 중요한 점이다라는 점 생각하시고 한번 실적 시즌에 임박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나의 포트폴리오 다시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